오늘 2024년 9월 17일, 9월 17일 추석 기간 오전 9시 42분 야세르책의 15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주 이후 자 야세르책의 15장 아브라함이 52세 갈대아우로 가스임에서 통치한 니므롯 왕 암나펠 92세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했고 야훼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했다. 52세부터 55세까지 가나안의 1차 이주 이시기는 55세에서 70세까지 또 아브라함이 70세, 75세 하란의 가족 부양차 일시적으로 하란으로 복귀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이주했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의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가나안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북동쪽으로 이주 다시 올라왔다. 창세기 13장의 1절.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했다가 거기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가나안 땅의 베델 아이하고 중간 사이에 북동쪽으로 다시 올라왔다. 창세기 13장에 이래 나오는 거. 베델에서 롯이 이제 70세가 됐었어요. 초지부족으로 분리 거주를 하기로 결정해서 창세기 13장에 18절에 나온 내용.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76, 70 사이에 베델에서 헤브론 마므레로 이주했다. 1년 후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서 71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 마므레에서 호바 다마스커의 서쪽 롯을 구출하러 추격하고 야간 추격을 했고 창세기 14장 1절에서 나온 거 호바의 다마스커 서쪽에서 엘람 연합국의 군대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귀환했다.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왔다. 창세기 14장의 16절 아브라함이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 이기고 귀환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전승의 이 사람이 셈이고 노아의 고향 집에서 아브라함이 50세까지 39년간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온 조상 겸 스승이다. 이미 셈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는 구면이고 야사르책의 16장 1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문판 야사르책의 16장 11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으로 기록하고 있다. 셈이 맥의 11절을 바쳤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온 내용. 이렇게 해서 야사르책의 15장에 보면 그때 가나안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기근을 위해서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75세 76주정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을 인해서 베델에서 직접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이집트 북부 나일강의 옛 이름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 위해 머물렀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미스라임의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65세를 바라보고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엘렌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을 살해하고 당신을 뺏어갈까 두렵도다. 이에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곳에는 없음이기 때문이라. 정녕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해요. 이때 강제 출국을 당할 때 하살은 이집트 바로왕 그녀의 시종에게서 낳은 딸이다. 왕의 시녀가 낳은 하갈. 이것도 왕의 시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첩의 자식, 처시녀의 자식이든 종의 자식이든 하갈도 왕의 시녀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없고 왕의
딸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아브라함이 76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떠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와 함께 나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엄청난 육축 금은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가가 모두 강제 출국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땐 아브라함과 롯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76세에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사이로 돌아왔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라,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이 많은 가축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그 땅에 함께 머물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나 양은 너무 많고 초지는 부족하고 그 땅에 그들이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 부족을 했어요. 아브라함 목동들이 그대의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의 들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 거주자 원주민들이 들의 판에서 먹이는 것에 고통을 받았다. 그땅 거주자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 아브라함의 땅 다가와서 롯의 목동들에 그들과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이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들의 판에 내 가축을 내 떼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 지시하느냐? 가나안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롯과 매일 다투었으니,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계속 따졌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족이라.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서 너희 가축대와 너희에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나가라. 너희 식구들은 나 아브라함으로 떨어져 분리 거주하라. 나를 떠나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면 나로 빨리 알려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저 내게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강의 평지 소알 땅 소돔사의 우측 남쪽을 향해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도 좋은 곳이었다. 이에 롯이 아브라함으로 떨어져 나와 그곳으로 소알 땅으로 갔고, 그가 거기에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부두에 베델에서 분리 거주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북쪽, 예루살렘 베들라함의 남남쪽, 브엘세바의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내려왔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떠나간 이후 6개월 후에 후쯤에 마므레 평지로 아브라함도 이주를 했고,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과 그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결국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이제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었고, 조공 12년 동안 바친 이후에 조공 13년 차부터 조공을 거부했고, 전쟁 중에서 80만 명 대군을 이끌고 14년 차쯤 돼서 아브라함이 78세쯤 돼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 야사르책의 16장,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야사르책의 13장 11절 이후에 이뤄지는 내용으로, 야사르책 16장 창세기 14장 1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 4절, 12년간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아브라함이 76세쯤에 당시 가나안의 심한 기근으로 인한 여파일 수도, 이거 제가 그 추정했는데, 즉시
반역으로 정하고 반란 진압을 해서 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의 14년 차.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을 데리고 그 엘람 땅 80만 명 연합군을 뒤를 쫓아가서 퇴각하는 그 군대를 쳐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왔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이에요.